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위기를 코로나 대란이라면서 정부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나온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한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의 객관적 수치만 따져봐도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국민의힘만, 김종인 위원장만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우리 국민을 모욕하고 방역에 짐만 대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내내 방역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끝나면 환자가 폭증할 거라고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했고 심지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가짜 뉴스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지급 시기를 1~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사실 왜곡과 궤변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궤변과 몽리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생연대 3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과 K-뉴딜 등 정작 논쟁과 고민이 필요한 것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IM 성교예발 집단 감염 확산으로 어제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은 밀폐, 밀접, 밀집 모임 금지라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 23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 확진율이 80~90%를 웃돌고 있어서 정말 심각합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한 활동으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과 피땀으로 인한 이룬 방역을 뒤흔드는 행위를 제발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정부는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과 집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한 접촉자 분리로 N차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도 미인가 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조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더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 해당 시설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